9절에서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구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나무로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100규빗이라. 그 북쪽에도 100규빗이라. 그 기둥이 20이며 그 받침이 20이니 롯이여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며. 동으로 동쪽에는 50규빗이라. 문 저쪽에도 그와 같으니 뜰 문 이쪽에 이쪽 저쪽에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3씩 받침이 3씩이라. 기둥 받침은 롯이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 머리싸개 은이며 뜰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롯이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는 은이며 성막 말뚝과 뜰 주위의 말뚝은 모두 롯이더라. 아, 요즘 날씨 때문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조금 그냥 분위기가 처져 있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 우리 저번 주에 말씀이 세 가지 뜰이라고 했는데 우리 렘넌트들이나 우리 교사분들은 이 세 가지 뜰을 두고 어떻게 기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번 한 주간 쭉 있었던 일들과 사건들과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세 가지의 뜰을 놓고 기도하면서 제가 생각해낸 붙잡은 단어예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필요하냐? 성인식이 필요하구나. 유대인들은 만 13세 때 이 성인식을 갖춰요. 그러면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은 15세예요. 15세. 그러니까 여러분 나이 때 이 성인식을 갖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서로 뭐 중2병이다 뭐 이러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한다니까요. 또 우리 지금 중2병인데 이러고 있는데.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우리도 분명한 지금 올바른 성인식을 우리 렘넌트들이 갖춰야 될 때구나. 오늘 이렇게 있는 일들을 쭉 보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 우리 아이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리구나. 성숙하지 못하구나. 여러분들은 이제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런 세상 3단체를 여러분들이 살리려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이제 이 성인식을 두고 이제는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지금 우리 중3 렘넌트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 렘넌트들이 고등학교 가기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이 성인식을 마치고 고등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저희 앞으로 이제 우리 교사분들이 같이 함께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이렇게 서 있잖아요, 여러분들 앞에. 어느 분이 저한테 카톡을 이렇게 좀 보냈어요. 사진 두 장을 보내더라고요. 하나는 제가 이거를 잠그고 있는 사진. 그러면서 다이어트 할 때. 그리고 하나는 이거 푸른 사진. 다이어트 실패할 때. 이렇게 보내주시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많은 관심을 주시는구나. 저도 몰랐어요.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다이어트 할 때는 저도 이렇게 잠그고 있었는데, 좀 다이어트를 안 하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풀고 있었던 제 모습, 이것들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많은 관심들이 참 감사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왜 이런 성인식이라는 단어를 붙잡게 됐냐면 세상에서는 성인이 뭐라고 하냐면 만 18세 이상 되면 성인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 근데 잘 생각해보면 준비가 안 된 사람이 성인이 되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회에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진짜 이 성인의 기준은 뭐냐? 강단에 나왔던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답으로 결론 날 때, 이 결론 난 사람들이 영적으로는 성숙한 거예요. 왜 어른이 돼서도 계속 방황하고 어린아이처럼 방황하고 있는지, 왜 어른이 돼서도 어린아이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로 답이 안 나면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도 잘 생각하세요. 우리 진짜 성인식을 놓고 기도할 때에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스도로 답이 나고 고등부로 올려 보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번 그 본부 주일 2부 메시지를 들으면 중3 때가 되면 이미 어느 정도 다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우리 저희 교사분들이랑 저희 선생님들이 우리 렘넌트들을 놓고 이제 고등부 올라가기 전에 중3 때까지 이미 뭘 내줘야 되냐면 그리스도로 딱 결론이 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앞으로 하나하나 시스템을 잡아갈 겁니다. 제가 기도를 이렇게 쭉 하면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메시지 서론 부분에 계속 그런 제가 기도하던 중 은혜 받았던 부분들을 여러분들에게 계속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조금씩. 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이번에 기도를 하면서 붙잡은 게 뭐냐면 문제나 응답이나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문제랑 응답이랑 똑같지? 제가 기도하면서 내린 결론이에요. 붙잡은 말씀이에요. 아, 문제랑 응답이랑 똑같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응답하실 때는 배부르라고 응답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문제를 주실 때에도 여러분들 보고 힘들으라고 문제를 주시는 게 아니거든요. 결국 이 방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 절대 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문제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응답을 주시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는 맨날 뭘 놓고 기도합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응답을 놓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문제든 응답을 통해서든 뭘 하시느냐? 절대 계획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뭘 붙잡고 기도해야 되냐? 응답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 잡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놓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딱 하셔야 돼요. 이번에 오늘 이렇게 예배를 좀 드리는데 이렇게 일부 강단 예배 드리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좀 뿔뿔이 흩어졌어요. 이렇게 렘넌트들이 3층에서 예배 남자들이 3층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흩어졌던 이런 상황들을 제가 겪으면서 기도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성인식을 제가 이렇게 찾게 되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지금 강단에서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리스도가 답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빈 곳이 어디냐? 예배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가 있냐? 저 3층 가장 구석으로 가 있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흐름을 타고 있는 건지 나는 모르겠어요. 그 흐름이. 제가 렘넌트였다면 가라고 해도 안 가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좋다고 가요.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예요. 제가 그렇게 원네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흩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아, 코로나 바이러스로 우리가 흩어지는 게 아니구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이 마귀 때문에 흩어지는구나. 여러분들 영적인 눈 뜨셔야 돼요. 우리 남자들 특히 잘 뜨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뒤에 가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흐름인지. 거기 가서 뭐 합니까? 잘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가시면 돼요. 이미 오늘 말씀 나왔잖아요. 제가 이렇게 우연히 이렇게 참 시간표가 참 그래요. 제가 원래 이제 1부 예배 때 여러분들 제일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제가 그러니까 요번 주 말고 저번 주죠. 앞에 앉으려고 했는데 앞자리에 화평이랑 세결이가 딱 앉아 있어 가지고 제가 못 앉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저희 중등부 좌석 맨 뒤에 앉았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보여주시는 게 있었어요. 아, 이게 장로님들이 우리 렘넌트들한테 막 이렇게 뭐라고 하는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나서 요번 주에 어떻게 됐냐? 뿔뿔이 흩어졌어요.
자, 그걸 보면서 장로님들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우리의 수준이 아직 요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걸 봤어요. 우리 렘넌트들의 수준이에요. 여러분들은 장로님들이 여러분들 보고 뭐라고 하면 우리 렘넌트들은 억울해하면 안 돼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들 보고 손가락질하면 여러분들은 감사해야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들의 세계복음화 할 렘넌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지도 않지. 감사해야 돼요. 세상 나가면 손가락질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처럼 행동하면 세상 나가면 바로 잘리는 거예요. 서지도 못해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강단에서 나왔죠? 사람 앞에 서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그런 게 억울하면 사람 앞에 서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당당하게 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렘넌트의 수준이에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누가 지키시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키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수준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번에 보면서 아,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에게 필요한 게 성인식이구나 보게 됐어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아직도 어리구나 보게 됐어요. 잘 한번 생각하시면서 아,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이렇게 뭐라고 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수준으로는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틀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그리스도로 답이 났을 때 우리는 원네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사단이랑 진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게 뭐냐? 원네스예요. 왜? 마귀의 역할이 뭐냐면 이간질하고 이렇게 갈라놓는 자가 마귀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영적 싸움의 승리가 뭐냐면 원네스예요. 이 원네스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들끼리의 원네스도 있고 현장 안에서도 원네스가 있고 사건 속에서도 원네스가 있어요. 뭘 향해서? 절대 계획을 향해서. 여러분들 이 원네스를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 생활 안에서도 원네스가 있고 여러분들 몸 안에서도 신체에서도 원네스가 있고 모든 부분에 원네스가 적용이 돼요.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면서 결국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면 원네스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더 큰 핍박 올 건데 앞으로 세상은 여러분들에게 칼과 총을 겨눌 건데 그때 돼서 도망갈 겁니까? 그때 돼서 지금 저 3층 구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그때 돼서 그 총 그거 때문에 도망갈 거냐고요. 잘 생각하세요.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은 뭉쳐야 돼요. 원네스 돼야 된다고요. 성경적 전도 운동을 위해선 여러분들이 원네스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아, 우리가 이렇게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아, 아직 어리다. 우리 렘넌트들 고등학교 이대로 가고 이대로 대학교 가면 세상에 많은 즐거운 것들 때문에 얘네들이 지금은 3층이지만 나중엔 교회를 떠나겠다. 이 수준으로 지속되면 여러분들이 좀 보면서 아, 제가 이번에 이제 이렇게 강단 말씀 묵상하고 여러분들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붙잡은 부분이에요. 이렇게 혼내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시면서 말씀을 따라가세요. 여러분들 생각 따라가지 말고. 생각 따라가니까 나왔잖아요, 지금. 어떻게 뭐가 나왔는지. 분열이 일어나잖아요. 생각 따라가지 말고 말씀 따라가시면 됩니다. 자, 본론입니다. 자, 이 성막은 오늘 뭐 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제가 뭐 다 얘기해 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면 이 성막의 모든 부분이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성막과 성전은 똑같은 거예요.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는 성막이었고 사울 때 나라가 세워지고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왕때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성막과 성전 똑같은데 이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성막 성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립하기 위해서는 나 한 사람이 성전인데 이 성전 안에 뭐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이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 이 성막 안은 크게 나누면 이렇게 회막이라는 게 있어요. 조금 그림 보기 쉬우면 이렇게 큰 이렇게 울타리가 있고 이렇게 회막이 이렇게 있어요. 이 회막 안에 이렇게 또 이렇게 나누어져요. 여기가 이제 성소고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우리 성경적 지식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는 갖춰야 돼요. 여기가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고 그 앞에 성소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있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한 게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언약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 저번 주에 뭐예요? 여리고성을 돌 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하지 말라고요. 언약궤가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 때 하루가 지난다고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은 이거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들이 뭘 따라가야 되냐? 이 언약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조금 크게 더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그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이렇게 떡상이 있어요. 이 기도하는 장소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그래서 여기에 24시 이 등불을 이렇게 키라고 얘기를 해요. 촛대에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전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이 언약이 있어야 되고 기도가 이렇게 딱 있어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오든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여러분들은 뭐 할 수 있느냐?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선택지는 뭐가 있냐? 노예, 포로, 속국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를 성전이라 생각하고 나의 성전에는 과연 언약이 있는지 나의 성전에는 과연 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뜰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는 거예요. 자, 2번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뭐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다 그리스도로 설명할 수 있지만 조금 여러분들에게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성경에 보면 이 울타리가 세마포로 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이 세마포는 뭐냐면 예수님이 죽었을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 그 몸에다가 세마포를 감쌌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뜰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그냥 저 들판이 뜰이라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 공간은 구별된 공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이 안에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 오늘 조금 이렇게 어떤 내용을 갖고 얘기를 할 거냐면 여기에 보면 이렇게 여기에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커튼처럼 휘장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 휘장 안에 언약궤가 있는데 아무나 여기를 못 들어가요. 여기 그냥 들어가면 죽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들도 어떻게 들어갔냐? 이렇게 허리에다가 줄을 묶고 이렇게 방울을 달려놓고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방울 소리가 들리면 살아있는 거고 안 들리면 죽어야 되는데 꺼내야 되니까 줄로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들어가는 장소예요. 그리고 여기는 기도하는 장소고 자 여기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입구에 문이 있고 여기도 이렇게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문이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렇게 막 대문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커튼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색깔을 자색, 홍색, 청색, 배실이라고 하죠. 이 흰색 이렇게 네 가지의 색깔로 다 구성을 해요. 이거는 천막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이 입는 옷들도 무슨 색으로 이렇게 만드냐면 자색, 홍색, 청색
흰색으로 만들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자색은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 이렇게 못 박히시기 전에 이 예수님을 조롱한다고 뭘 입히냐면 자색 옷을 입혀요. 가시멜 면류관과 이 자색 옷은 뭐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뭐냐면 왕들이 입는 옷의 색깔이 자색이에요. 그래서 이 자색은 뭘 얘기하고 있냐? 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홍색은 뭘 얘기하고 있냐?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 청색은 뭘 얘기하고 있냐? 생명을 얘기하고 있어요. 선지자. 흰색은 뭐냐? 구원의 은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입구가 무슨 색으로 되어 있냐면 이 색으로, 이 그리스도의 색으로 딱 잡혀져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어떤 내용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 뜰도 마찬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색깔이 보여줘야 돼요. 구별되어 있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조금 드리면 이렇게 언약궤로 들어가는 이 그리스도 세 가지 색깔, 또 세 가지의 색깔 여기는 뭐냐? 기도로 들어가는데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이에요. 이유 여러분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 뜰에서 나오는 이 뜰에서 나오는 게 뭐냐? 미션 팀, 인턴십 팀, 헌신 팀. 이렇게 우리 렘넌트들의 뜰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을 결국에는 성인식을 시켜야 돼요. 이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없냐면 그리스도로 답이 하나도 안 나 있어. 내 인생의 행복은 다른 거야. 뭔진 모르겠어요. 게임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면서 아, 이 성막의 구성 뭐 다른 것들도 많이 있어요. 결국 뭘 얘기하고 있냐면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입는 옷, 모든 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은 무슨 색깔로 구성되어 있냐? 이 색깔로 만들어요. 왜? 그리스도를 얘기하기 위해서. 자, 우리 성인식 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뭘 봐야 되냐면 언약의 여정을 이렇게 딱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중3을 딱 졸업할 때에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고등부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분명한 내용을 가지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여호수아 이쪽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얘기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여호수아 세대가 2세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대랑 똑같은 세대이기 때문에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뭐라고 되어 있냐? 이 4장 여호수아 4장 5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치기 전에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뭐라고 명하냐면 그 요단강 가운데에 있는 그 돌을 어깨에 메고 가지고 나가라고 해요. 그래서 각 지파마다 뭘 메고 가냐? 돌을 갖고 가라고 해요. 그래서 이 요단강을 딱 건너서 그 우리가 텐트 친 그곳에다가 뭘 쌓냐? 이 돌들을 쌓아요. 그 지역 이름이 길갈이에요. 나중에 엘리사 얘기 나오면 길갈이라는 장소가 나옵니다. 길갈이에요. 그래서 뭘 얘기하냐면 우리가 언약궤를 가지고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거에 대한 증표를 여기다가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중등부에서 고등부로 넘어갈 때 무엇을 메고 가야 되냐? 이 돌, 증거를 가지고 고등부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인식이에요. 그래서 이 4장 6절에 보면 그것이 뭐가 되냐면 표징이 되고 4장 7절에 보면 자손들이 이 돌들을 보고 물어볼 거래요. 그 자손들은 아직 성인이 되지 못한 자손들이겠죠. 성인이 된 여러분들한테 물어볼 거래요. 이 돌들이 도대체 뭐냐? 이랬을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냐?
우리가 언약궤로 이 요단 언약궤가 요단강 안에 들어왔을 때 요단이 갈라졌다라는 그 증거다. 이 자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성인식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어깨에 돌을 메고 고등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없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각 지파가 다 어깨에 돌을 맸다라는 건 큰 돌을 맸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렘넌트들이 뭐가 없냐면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미션과 인턴십과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돌을 보면서 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우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 정복, 그리고 이 지금 네가 밟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이 언약궤를 따라갔을 때 우리가 정복했던 땅이다, 땅이다. 너는 앞으로 언약궤를 따라가라. 이 돌을 두고 미션을 주는 거예요. 네가 지금 밟고 있는 이 땅 어디서 시작됐냐? 이 돌에서부터 시작됐다. 네가 서 있는, 네가 살고 있는 이 이스라엘 땅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이 돌에서부터 시작됐다. 이 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모세 오경이라는 포럼이 되어지는 거야. 왜 1세대 어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포럼이 되는 거예요. 1세대 어른들이 정탐꾼 12명을 보냈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 들어가면 안 된다, 가나안 땅에. 그래서 여호수아, 갈렙, 모세, 아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 되겠다 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이 돌에 담겨 있는 거예요. 뭐요? 역사와 함께 인생 포럼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딱 중등부를 넘어갈 때에는 뭘 들고 가야 되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이 증거를 가지고 고등부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다음은 뭡니까?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는 사명식이 이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뭐가 안 되어 있냐면 이 성인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 중1, 2, 3,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에 맞는 이 커리큘럼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한번 만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이걸 넘겨줄지,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넘어갈 때에는 언약의 여정을 가지고 넘어갈 수 있게 이제는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뭘 하냐면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서 돌을 쌓은 게 아니라 이 커리큘럼을 거치면서 이 아이들이 언약의 여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어디에다가도 돌을 쌓냐면 요단강 그 가운데다가도 이 돌들을 똑같이 쌓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돌은. 왜? 요단강으로 덮여 있으니까 그 누구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로 만들어야 되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이야.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우리 렘넌트들로 딱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돌을 쌓고 난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해 나갑니다. 가나안 땅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담이 다 녹아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이 돌을 가지고 탑을 쌓고 나아갈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렘넌트로 여러분들은 성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4절에 보면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모세를 두려워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백성들이 두려워하더라. 뭐예요? 완전 자립된 거예요. 이제 모세가 없어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없어도 되는 영적 성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제가 이번에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기도했던 부분들이에요. 아, 우리 렘넌트들이 필요한 게 성인식이구나.
성인이 아직 되지 못했구나. 어리구나 라는 걸 좀 보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또 기도의 흐름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저번 주에는 정시 기도에 대해서 얘기했죠. 이 성막이 이렇게 있을 때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뺑 둘러서 자기네 집을 장막을 이렇게 칩니다. 자기네들 가정들이 살고 있는 장막을 치는데 어딜 향해 치느냐? 성막을 향하여 문을 성막을 향하여 장막을 쳐요. 그래서 다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내가 들어가든 나오든 뭘 하든 뭘 볼 수 있게 언약을 볼 수 있도록 24시 여러분들이 늘 여러분들의 중심이 어디를 향해 있어야 되냐? 언약 중심으로 가야 돼요. 게임할 때만 게임하지 말라고 반항하지 말고 예배를 그렇게 뒤에서 드린다고 했을 때는 반항해도 돼요. 나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 누가 말립니까? 여러분들 앞에서 예배 드리겠다는데. 게임하지 말라 하면 그렇게 때를 쓰고 발악을 하면서 예배 맨 뒤에서 드리자니까 얼씨구나 하고 가고 있고.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중심이 24시 언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가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렘넌트들 놓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내가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저는 공예배 때 제가 늘 앉는 자리가 있어요. 그 우리 중등부 그 자리에 저는 늘 거기 앉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본당에 이렇게 들어가실 때 어떤 기도를 하실지는 몰라도 그 자리로 갈 때에는 저는 중등부를 놓고 기도하게 돼요. 왜? 중등부 자리에 가기 때문에. 거기서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누굴 놓고 기도하게 되냐? 중등부 놓고 기도하게 돼요. 예배드려도 혼자 드리는 것 같지가 않고 중등부랑 같이 예배드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늘 그 자리를 안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이 기도에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안에 있으세요. 안에. 아시겠죠? 제가 이렇게 자리를 앉을 때에도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자리를 앉습니다. 굳이 1부 때에도 여러분들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을 감시해도 돼요. 많이 들었어요. 어른들한테 애들 감시 좀 하라고, 저보고 제발 뒤에 앉아서 애들 감시 좀 하라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 들었어요. 그분들한테 너무 죄송해요. 거기 안 앉았어요. 제가 앞에 앉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제 앞모습 뭐 제가 뭐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거 아무 제 어떠한 장점 단점 아무것도 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건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길 원했어요. 제 앞모습 볼 필요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제 뒷모습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 자리를 제가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세결이가 물어보더라고. 왜 여기 앉냐. 이것 때문에 앉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여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면서 다 앉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선생님들도 내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을 찾아가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깊이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을까? 그게 제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우리 렘넌트를 위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렘넌트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의 기도가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중등부 졸업하기 전에 이 증거의 돌을 어깨에다 메고 당당히 고등부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고등부 우습게 보지 마세요. 고등학교 우습게 보지 말라고요. 중등부 때는 놀아도 걱정이 안 되는 게 중등부 나이라. 고등부 돼봐요. 피 말립니다. 그때 돼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가
영적으로 진짜 서밋이 되는 그런 응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사건과 만남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는 렘넌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세계복음화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예물 드린 손길 위에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